안녕하세요. 한국줄란 선사람입니다. 이제 나물들도 너라이 단풍이 들어가지고 질라고 합니다. 이래 보면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해도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. 이제 이거는 포복룡이라는 만개나무입니다. 만개나무. 요 뿌리를 캐가지고 약재로도 씁니다. 이거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가 억수로 좋은 약초입니다. 월영 쪽에서는 만개떡이라 해가지고 또 유명합니다. 요거 이파리를 따가지고 떡에 사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. 요쪽에는 예전에 황산반이 하고 잎변 산반하고 많이 나왔던 곳인데 오늘 한바운드 가가지고 꽁치고 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영상 보면서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. 항상 남들은 이렇게 산채하실 적에 잎 끝쪽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. 잎 끝쪽에 산반이라는 무늬가 있는데 그게 소멸되면서 이렇게 흐릿하게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잎 끝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밑으로 쫙 무늬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난초의 최고 기초입니다. 난초 볼줄이. 자, 이렇게. 이 끝에서 무늬가 있나 없나. 그 다음에 다른 무늬들은 거기를 보면은 표가 확 납니다. 산반개체들이 신화 때는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성초기 되면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런 무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끝을 이렇게 먼저 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호나 중초 같은 거는 이렇게 섬세하게 안 봐도 그냥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. 근데 산반들이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끝을 해가지고 자세히를 보는 겁니다. 이 낙엽 밟는 소리 이런 소리도 참 좋습니다. 그쵸? 바시락 바시락. 니가 들었나 안 들었나.
여기 하나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자, 이게 3반이라는 문입니다. 자, 보이시죠?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이래가 이 끝으로 이제 무늬가 들어있죠. 요 개체들은 올라올적에 너무 화력이 확 올라옵니다. 그러면서 이게 성촉이 되면서 무늬가 이렇게 소멸 사져가면서 이제 남아있습니다. 이 개체들은 여기서 보이시죠? 요거는 또 토끼가 뜯어먹는지 노루가 뜯어먹는지. 자, 여기도 무늬가 들어있습니다. 요거는 거의 좀 소멸 많이 하고 뜯어먹고도 저정도 남아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이게 다 뜯어먹어버리니까 무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. 그렇지만 요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일단 두 개는 제가 야 이거는 노루가 다 뜯어먹는 거 표가 안 납니다. 저럴 때는 두 개는 제가 가져가고 한 개는 놔두고 내년에 신화 올라오면은 또 가져가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남쪽 뿌리들은 이 깊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쿡 찍어가지고 이거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살짝 이거 들어주시면은 뿌리가 옆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캐줍니다. 보십시오. 또 이 생강근 보이시죠? 이게 생강근입니다. 여기 있죠. 요거 꼭 생강처럼 생길 때 가지고 이 생강근이라고 하는 거예요. 요거 요거는 또 이렇게 그대로 묻어두면 내년에 여기서 또 올라옵니다. 예전에는 저거 이런 데 보시면 난리가 있죠. 이 생강근데 이런 것들은 아유 이것도 쫓기는 게 올라오네. 이런 건 그대로 묻어주고 산에서 키우면 됩니다. 야, 요 보십시오. 처마잎에는 무늬가 많이 들어있으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입변 스타일입니다. 안 좋아. 이래서 춘난들은 밭자리를 무시 못하는 겁니다. 변이들이 나는 데서 거의 많이 나거든요. 이 산에는 처음에 발견할 적에는 뭐 그쪽 편은 옷에는 안 나오던데 보일지 난초 보이는 것마다 다 산반이 다 들어있었습니다. 참 많이 캤는데 이 산에도 생강근들은 그대로 묻어두겠습니다.
잎이 좀큰 것들은 이렇게 잘라주면은 내년에 더 실하게 나옵니다. 신화들이. 기어버리면 싹 덮어주고, 낙엽으로 싹 정리해주면, 튼튼하게 또 올라올 겁니다. 자, 오늘은 3반 두갑으로 영상을 마쳐야 되겠습니다. 무늬가 잘 들어있죠. 잎 끝으로. 제 손금이 막 찐 손금입니다. 자, 또 좀 있으면 저녁 시간입니다. 저녁 맛있게 드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